설명하자. 자, 여러분 여기 이번에는 자 이것도 필기 필요 없고 이해만 해. 자 해석해. 에이가 아니라 B. 그치? 어, 요거 해석해. 불러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치? 자, 요거 해석해. 자, 불러봐. 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B. 자, 여기 머리 들어보세요. 어,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의미가 어느 쪽으로 가? B 쪽으로 가지 않니? A가 아니라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치? 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치? B. 교재 봐봐. 어, 지금 그 5번은 이제 이런 설명을 이게 하는 거야. 응? 자, 뒷장 넘겨봐. 어, 첫 번째 문에서 난유법 I에서 I니까 M. 두 번째도 she and 난유에서 she is. not only I, but also he에서 he is. you as well as he에서 앞에 you are. 그제? 문제 확인. 오른쪽 와봐. 1번 문제, 2번 답 어때? 어, not only you, but your friend. your friend에다 맞춰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뭐야? is. 3번 답도 해봐. 3번 답 왜 틀렸어? either A와 B는 동사에 가까운 쪽으로, 그치? 이제 가까운 건 I 아니야, I. I am. M이 돼, 이제. I am. 1번 답은 왜 틀렸을까? 자, 여기 봐. 우리 시제에서 배웠는데, 기억해봐. 어, 뭐뭐 동안을 표시할 때, for가 있고, 어, during이 있고, while이 있다리지 않았어? 얘네들은 품사가 전치사라리지 않았어?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뭐가 와? 어, 명사, 대명사, 낱말이, 그제? while 뒤에는 뭐가 와? 얘는 접속사로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와야 되지 않아? 봐봐. during 동안을 썼는데 뒤에가, 어, he was 문장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전치사로 연결이 안 되지, 그제? while을 써야지, while. he was ill. 이렇게 돼야지. 4번 답 좀 잠깐 보자. 어, when 접사 동그라미 쳐봐. alone, 컴마 끊어봐. I spend 동사 두 줄 쳐봐. 그리고 스맥이 잠깐 들어봐. 이따, 스맥 하나 물어볼까? 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주어 동사 문장이 붙어야 되잖아. 근데 무슨 접속사? 어,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을 표시해주는 접속사.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어, when이 있고 또 before도 있고, 그제 뭐 until 또는 if나 unless 이런 게 시간, 조건, 접속사들 아니야? 어, 얘네들도 뒤에 조동사 문장이 붙어야 되잖아. 근데 주어, 비동사가 오고 뒤에 분사나 형용사가 와. 그리고 이제 본문이 있어. 그때 요 주어가 주절의 주하고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어, 비동사까지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 자, 요것 좀 봐봐.
자, 이 문장 좀 잠깐 봐봐. 지금 while의 접속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가 이제 he was working의 문장이 왔잖아. 주어 비동사, working 분사, 그치? 근데 주어 he가 주절에서 he하고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어 비동사까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while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문장이 아니라 뭐가 붙을 수도 있어? 분사나 형용사 이런 게 딱 들러붙을 수도 있지. 그럼 이 사이는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지. 문제 좀 봐봐. 4번 답봐. when 접속사 뒤에 언론이랑 형용사만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when하고 언론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I am. 이게 주어 비동사 생략된 거야. I am. When I am alone.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선생님 이거 문제 어떻게 내는지 좀 얘기해 줄게. 여기 매고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자. 원래는 접속사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와야 되잖아. 단 시간 조건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 바로 분사나 현사 바로 붙을 수 있어? 그때는 뭐야? 중간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야. 주어가 주절에 주어 같다는 전제.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낼 테니까 판단해봐. 자 여기 좀 보자. 선생님이 문장을 쫙 한번 낼 테니까 맞다 틀리다 판단해봐. People standing on a hill. 언덕 위에 서 있기 전에 그 책이 였습니다. 자, 어때? 그 책이 읽혀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자. 이 전체적으로 문장 어때? 이건 틀린 문장이지. 이유가 뭐지? 지금 시간 접속사가 있고 뒤에가 분사라는 준동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아니야?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주어?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잖아. 주어는? 주절의 조랑 같아야 돼. 그러면 이 사이에 더북을 받아주는 주어, 비동사 이게 생략됐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책이 언덕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 뭐 그녀가 서 있는다, 그가 서 있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야 아니야? 이건 생략하면 안 되지. 여기 주어하고 일치가 안 돼 있는데 생략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답 좀 봐봐. 4번 답변. when하고 언론 사이에 주어 비동사 생략돼 있는데 주절의 주어가 I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I am이 생략됐다는 거잖아, 그치?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건 되잖아, 그치? 맞나?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틀리게 해주면 주절의 주어를 뭘 줬을까? 혼자 있지 않는 거 줬겠지. 뭐 책이나 테이블이나 뭐 이트나 이런 거 줬겠지. 뭐 그치? 그런 말이 안 돼 있어. 이거 문제 많이 내는 표현이야? 판단할 수 있겠어? 자 다시 한번 해봐. 자 여기 좀 봐봐. 스미 다시 한번 자 물어볼게. 자 보자. 자 이 필기했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문제 옆에다 필기해야 되는데. 자 우선 이거 해보고 해. 여기 봐봐. 자 이거 스미 다시 필기해 줄게. 여기 봐봐. 선생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If trained carefully,
조심스럽게 훈련을 받았어. It was very easy. 자, 이 문장 맞아 틀려? 안 되겠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if 접속사 뒤에 trained라는 과거분사 이렇게 붙어 있잖아. 트레인 동사 아니지, 그치? 얘가 동사라면 여기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잖아.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는 거야?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야? 주어는 주절이절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it가 훈련받는 건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 더더 강아지가 개가 였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어때, 이거는? 이건 말이 되지. 이거는 더더기 주어니까 개가 훈련받는 거 주어 비동사 생략할 수 있잖아. 이 문장은 안 되고 이 문장이 되는 이유 알겠어? 자, 옆에다 써.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when이나 뭐 before나 if나 unless 이런 접속사지. 주어, 비동사. 그리고 뒤에가 분사나 형용사. 콤마, 주어, 비동사,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옆에다 필기해봐.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물어보는 문법이야. 그 1번 문제, 4번 답 패턴은 좀 잘 기억하는 게 좋아. 뭐 5번 답은 뭐 좀 이따 얘기하고. 1, 2, 3, 4번 다 판단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뒷장 넘겨서 앞쪽이구나. 앞쪽에 와서 232페이지를 펴봐. 6번 얘기하자. 6번은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할게. 뭐가 주어야? 투부정사 동명사가 주어이거나 뭐 부정사 앤드 부정사가 주어거나 동명사 앤드 동명사가 주어면 무슨 수로 받으라고? 단수. 그러니까 준동사가 주어면 전부 다 단수로 받아. 됐어? 밑에 예문들이 다 그렇지 뭐, 그치? To keep의 부정사, collecting의 동명사, to play tennis and to play 부정사 and 부정사, playing tennis and playing golf, 동명사 and 동명사, 그치? 전부 다 무슨 수로 받아? is, 단수로 받아야지 뭐, 그치? 준동사 세모차 딱딱 묶어버리면 되지 뭐. 이거 문제로 한번 확인하고 할까? 자, 뒷장 넘겨봐봐. 이거 문제로 좀 잠깐 보여줄게. 동명사인데 동명사가 주어인 거를 쓰면 이제 아니면 동명사면 주어인 거 보여줄게. 자, 239페이지로 와봐. 1번 문제 보자. 1번. 심화 문제에서 it was 동사 두 줄 쳐였습니다. 하트닝의 ing 분사 준동사 세모 쳐 고무적이었 다 to learn 아는 거 대동그라미. 1번은 고무적이다 아닌 건 감정 동사잖아.
감정 동사에서 오는 분사는 사람이 중심이면 이티, 사물은 ing라 하지 않았어. 이트가 주어니까 ing 쓴 거 어때? 맞는 거 아니야? 우리 감정 동사 분사 결정하는 거 기억나지? 여기다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머리 들어봐. 우리 저 분사를 결정할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거 결정할 때 원래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어? 한이 당한이 갖고 결정한다고 했잖아. 둘 다 다 되거나 의미가 뭐 하면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를 결정하라고 했잖아. 근데 감정동사는 뭐 놀랬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사람이면 이대, 사물은 아닌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았어? 기억나지?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하트닝의 이 ing는 감정, 고무적인 건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it가 주어니까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ing 하트닝 쓴 거 어때? 맞는 거 아니야? 자, 뒤로 가자. 뭘 아는 게 고무적이야? 롤링, ing 동명사 세모처 어디까지 묶어? 준동사도 이렇게 보이면 세모초 동사 앞이나 콤마까지 끊으라 했잖아. 묶어. 워 앞까지 묶어. 그래서 롤링백이라는 동명사가 ambitions까지 묶어져서 워동사 주어 역할을 잡는 거야. 이렇게 주어 역할을 동명사나 부정사가 할 수 있다 했잖아. 무슨 수? 단수. 워가 아니라 was로 이렇게 받아야지. 해서 깔끔하게 해봐. 뭐라는 거 붙여 됐죠? 롤링, 롤백은 되돌리는 거 아니야? 나라의 뉴클리어 앰비션스는 핵에 대한 야망 아니야? 핵에 대한 야망을 되돌리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약간의 피스니크한 파이프 드림은 아니었다. 밑에 봐. 피스니크 자체는 평화주의자고 파이프 드림은 공상이야. 공상. 이런 단어는 어렵다. 평화주의자의 공상은 아니었었다. 라는 걸 아는 거. 그치? 롤링백에서 ambitions까지 묶어서 워동사 주어로 잡으면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로 받아야지. 그치? 한 번 더 보이죠? 뒷장 넘겨봐. 준동사 주어가 241페이지로 와봐. 9번 문제 1번 답 어때? 스위밍에 ing 동명사가 주어니까 이자 단수로 받은 거 어때? 맞는 거 아니야? 2번은 왜 틀렸을까? How do you think of the book에서 how 의문사 동그라미 쳐봐. 뭣뭣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서 의문사는 how가 아니라 what을 써야 돼. What do you think of? 이 구분은 나중에 해줄게. What do you think of? 3번 답은 왜 틀렸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하들리 있잖아. 부정부사 아니야? 나시는 네버는 노. 부정어랑 쓴다 했어? 못 쓴다 했어? 못 써. 노랑 같이 쓰면 안 돼. 근데 구어체에서는 지금 쓴다 했잖아. 그치? 근데 문제 풀 때는 안 돼. 얘는. 사는 왜 틀렸을까? 주어가 뭐야? Either A or B가 주어 아니야? 그럼 동사에 가까운 놈이 주어 아니야? 그럼 아동사에 가까운 게 누구라? I am 이렇게 됐어 이제. 그치? I am 이렇게 됐어 이제. 5번 답은 좀 이따 보고 나중에 보고. 얘기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오자. 앞에서 232페이지 7번 보자. 7번. 이제 7번 설명은 선생님이 좀 하나 더 붙여줄 게 있어. 자, 머리 들어봐.
오, 비가 꾸준히 온다. 이제부터 가을 분위기로 들어간다 그러지. 비 그치고 나도 꽤 춥다는 이제 날씨가 그제 여름 날씨는 아니냐고 그러는 것 같더라. 응? 이번 여름 진짜 오래 갔다. 그제? 지금 온도 어때 여러분들? 진짜 좋지? 1년 내내 이랬으면 어땠을까? 정말 좋을 것 같아. 응? 겨울도 싫은데, 그제? 겨울도 추우면, 그제? 여름 지나고 나면 여름이 낫지, 겨울보다, 그제? 응? 근데 겨울 지나고 나면 또 여름이 낫고, 겨울이 낫고, 그제? 여름, 겨울 두 날 날씨 너무 싫어. 응? 너무 춥고 더워. 겨울. 그제? 겨울에 좋은 일이 뭐 있나? 뭐 있나? 벌레가 없다. 그건 공감해. 맞아. 그제? 여러분 지금 모기 많지 집에? 이 새끼들 진짜 왜 이렇게 많니? 선생님 저기 뭐야? 요즘 간지러워. 응? 아니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 새벽같이 일어났잖아. 운동하러 가려고. 근데 비 왔잖아. 못 갔잖아. 그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잠 깼으니까 텔레비전 켜고 이제 TV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기들이 그냥 와서 붙어. 그래서 예전에 사람 오면 이렇게 막 지네들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 요즘은 안 그래.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그냥 와, 와. 야, 진짜 많더라고. 응? 몸 밤에 많이 물리지. 그죠? 안 물려? 모기 없어? 있어도 안 물어? 너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응? 너 그치? 안 오는 거는 그치? 근데 지금 그래서 아침에 선생님이 보통 요즘은 며칠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보통 5개에서 10개는 물려있는 거야. 근데 저런 특징은 있더라. 그때만 잠깐 간지럽지? 그 다음엔 이렇게 오래 가진 않지. 매가리가 없어서 그래, 이 새끼들이. 그치? 그러니까 독성은 떨어졌는데 개체수는 엄청 늘어난 것 같아. 그치? 맞아. 겨울에 벌레 없다. 응? 100% 공감해. 응? 진짜 100% 공감해. 또 좋은 게 뭐 있지? 겨울에? 전기장판. 따다다. 그래, 그 기분은 좋지. 막 바깥에 이렇게 춥다가 집에 가서 잠잘 때 어때?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그 따뜻한 거, 그치? 그 느낌은 참 좋긴 해. 그치? 이불 폭 덮고 자는 거 어때? 그 느낌은 자고 나면 여름에 이렇게 이불 안 덮은 것보다 더 푹 자긴 해. 그치? 그리고는 뭐, 그제, 크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제. 근데 올겨울도 얘들아, 각오해야 돼. 네? 지구가 저 북극인데 빵꾸가 났대. 그 대기권인데 이렇게 오존층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한기가 엄청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역사상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고 있대, 올 거래. 작년에도 우리 몇 도까지 떨어졌었지? 엄청 추울 때? 영하 15도 막 이렇게 간 적이 있었지. 꽤 길게. 맞지? 그때도 엄청 추웠잖아. 그치? 근데 올해는 영하 20도. 그치? 영하 20도 뭐 그치? 진짜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응? 그래. 진짜 그거는 그치? 근데 뭐야? 이제 영하 20도. 응? 근데 독서실에 저쪽으로 쌤이 냉난방기 올해 다시 달아났지. 근데 여름에는 쓸 일이 없어서 별로 안 썼는데 겨울에는 저거 그치? 틀어야 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겨울에 독서실은 이쪽으로 다 몰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쪽 독서실이 있잖아. 그치? 거기에 겨울에 그치? 그쪽에 다 모여서 냉난방기 난방기 틀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여름엔 한 번도 안 틀어. 틀 기회가 없어서 틀 잘 안 없는데 겨울엔 저거 틀고 그치? 그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여기 보자. 자. 근데 쓰면 겨울이 진짜 싫어. 테니스 칠 때 어떠니? 막 손 갈라져. 쓰면 겨울에 이렇게 손에 피나. 그래서 저번, 저기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치? 쌤, 왜 이렇게 손이, 그치? 막 이렇게 갈라지고 피가 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보기엔, 저 좀 왜 저래, 그치? 근데 이 겨울에 이렇게 치면 막 손이 얼어. 언 상태에서 막 치니까, 그치? 근데 좀 치면 이제 따뜻한데 땀이 나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영하 15도, 20도일 때 새벽 4시 반, 5시 나갔을 때 어떨 것 같아? 정말 미치지 않는다면 안 되지, 그치? 근데 기분이 진짜 좋은 게 뭔지 아니? 딱 뛰고 나서 한 두세 시간 뛰고 나면 땀이 엄청나잖아. 그럼 차 타고 딱 집에 오잖아. 그러면 딱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탁 샤워했을 때 기분 어때? 진짜 끝내줘. 진짜. 그래서 아침에 나가기 싫어도 그 기분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어. 겨울은 근데 운동하기는 좀 안 좋지, 뭐, 그치? 아, 요게저리 딱 좋은데. 자, 여기 봐봐. 자, 보자. 명사인데 명사인데, 앞에 명사만 관사가 붙는 거예요. 또. 양쪽에 관사가 붙는 거예요. 머리털에. 그럼 이거는 몇 개야? 하나. 요거는? 두 개. 자, 요거 얘기 좀 해봐. 이거 강아지 몇 마리야? 몇 마리? 한 마리. 바둑이 바둑이. 이렇게 되면 강아지 몇 마리? 이건 두 마리. 뭐 이건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요거 좀 물어볼게. 양쪽에 관사가 다 안 붙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명사가 합해지는 건지 합해지지 않는 건지 보고 해야 돼. 합해지는 거면. 합해지지 않는 거면. 자, 옆에다 예문 좀 적어봐. 요 예문 좀 옆에다 적어. 시험이 나오면 이게 나올 거야. 다른 거 나올 건 없어. 있을까 알까. 있을까 알까. 있을까 알까. 자, 예문 이렇게 좀 필기 좀 해봐. 시험이 나오면 이걸 거야. 이거 외에는 내 건 없어. 브레드앤버러 이거 딱 주고 물어볼 거야. 필기 됐어? 자, 물어보자. 첫 번째 문은 이즈야, 아야.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브레드 앤 버러를 살 때 합쳐 발라서 사, 따로 사? 따로 사야지. 따로 사야지 발라서 사는 게 어디 있어, 그치? 그건 뭐예요? 그치? 나 아침 식사로 먹을 땐 따로 먹어, 발라 먹어? 발라 먹지. 그치?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을 때는 발라 있어, 따로 있어? 둘 다 다 되지 뭐. 발라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단수로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발라 있구나. 복수로 받으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여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체크하자. 자, 두 번째 문만 체크해봐. All work and no play. 일만 하고 휴식이 없는 것은 makes I를 단조롭게 만든다. 그치? 일만 하고 휴식이 없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합쳐지는 생활인 거야. 그래서 이건 단수로 받아. All work and no play. 그치? makes 단수로 받았지. 그치? 요거 좀 신경 써. 나머지 뭐 그 박스에 있는 거 막 올 나머지 표현은 됐어. 그런 건 뭐 여러분들 의미 안 둬도 되고. 얘기 됐나?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줄게. 얼마 안 남았어. 뭐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특수구문 하자. 응? 점심 먹고 우리 독해하자. 응? 독해는 저기 숙제 낸 거 질문 받고 자료 가지고 또 풀어보면서 연습하자. 응? 오케이. 자, 수고들 했습니다.